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자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때를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불신자나 믿는 자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죠. 요즘에 말세다. 저 어릴 때부터 말세 지말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말세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나의 성공과 명예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난 이후에 아, 우리가 태어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가져가야 되는 또 이러한 때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이 영적인 완전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권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과 세상의 영적 흐름 속에서 갈등하며 수많은 상처와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거하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의 사람 자녀로.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의 고난과 함께 말세의 현실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사는 격려의 서신서입니다. 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이 시기 때 쓰여진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 닥쳐올 대박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일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 그러면서 성도들의 시련과 악인들의 박해도 끝날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은... 첫 번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핍박도 모든 것도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도적 같이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삶의 방향, 우선순위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란 건 나태함으로 소론에 잡혀서. 눈가림하면서 아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주님 오실 그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강단의 말씀 중심에 따라 언약 중심에 따라 영원 구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일 속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바로 생명 살리는 헌신의 자리고.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헌신의 자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신 것도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제. 만물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에게 개인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사명 끝나면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합니다. 요즘 계속 장례 캠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끝나자마 침대 끝나자마자 또 어제 목포까지 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 장례 캠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장례 캠프가 터지기 전에 어, 작년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고. 또 가문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현장 속에서 계속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장례캠프를 작년부터 저에게 계속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혹시 이러다가 장례 담당하는목사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웃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 장례 캠프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정말 슬픔의 현장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릴 수 있도록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주시고 제 개인에게도 또 함께 우리 정말 참석하는 우리 믿음의 군석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건가를 더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한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빨리 강단 말씀 포럼 합시다. 어, 이게 어, 왜? 담임 목사님 말씀 하셨잖아요. 모일 때마다 포럼 해라. 강단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한 선한 일을 한다는 거, 그게 뭐냐?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영적인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거그 물질 때문에 떠나버린다. 그러면서 어,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어제는 지나간 것이고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복음 전도자로 나에게 주신 행복과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이게 안 되어지네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나에게 흐르게 없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에 갔다 왔는데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내 개인의 마지막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나의 상과 말씀으로 대세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 이렇게 멸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세많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내 부모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잘하고 잘했다.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복음 언약을 전달해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축복의 현장 속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영적인 신부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이 말에는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은 그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고 여동하는 자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여도 얻기로 이렇게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지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감사해서 면 기도가 된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기도를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기도의 저축 가오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다면 하나님 그때 기도의 저축을 땀 먹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도 없군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자녀의 심과 권세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무질서 저한, 무절제한 우리가 생활을 벌이면서 마귀로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도 없더냐?" 사단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 노니 이후로 네가 정말 주의 일에 올인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세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함이 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네 죽었다며 너 갈라데아 인장이시면서 됐다면서 너 맨날 영적기도 하잖아 우리가 불신자 애들에게 가서도 영접기도 시키죠. 내 안에 주인대라고 영접기도 시키는데, 정자 삶의 연장 속에 그 다음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정말 괴로움을 주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서 못해. 어째서 내가 주인대여져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며면서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주인대어지 없어서. 하나님 나의 보좌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나의 죽어야 될 때에는 죽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도 점검하면서 상대방을 허물을 끝까지 용서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 4절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사랑 속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한 그릇 대접하고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 한장 보내고 품어주는 그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냥 막 이렇게 위드 온네스 이 아니라 중요한 그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속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철철 넘쳐야 모든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꼭 테스트가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있다면 사람에 대한 테스트, 단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물질도 수준도 단계도 높아지고 정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20대 때첫 번째 딱스타 이렇게 그런 시험에 왔을 때 사랑하고 싶은데 안 사랑해지는 거예요. 예배 때딱 오면 싫은 거예요. 저 언니가 싫은 거예요. 대학부 때 너무 상처를 줘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9아 시마다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싫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하나님 앞에 재짓기 싫어요. 근데 내가 왜딱 보면은 막 믿고 또안 보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랑해야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불렀던 게 뭐냐면 이,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 이 고백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나는 안되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할수 있습니다 막이 고백을 막 불렀어요 근데 이게 더울이 있더라고요 금방 안 끝나요 저에게는 한 번씩 이렇게 왔을 때세 번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같은 도래에서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시고 믿음의 신앙인 연배가 있는 막 이렇게 군사님 망집사님 그게 딱 지나고 나니까 세 번째 테스트는 주의 종들에게 뭐 이런, 이런 테스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더라고요 근데 한번할 때마다 계속 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랑해? 막했근데그좀 아, 지나면 또 아닌 거예요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뽑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죠? 물질에 대한 거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완성이 되냐?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다 됐다 그러면 하나날 가는 거예요. 그 우리 하는 우리 권사님이 어 저도 이렇게 모든 게다 끝났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권사님. 우리는 늘 부족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되냐? 이제 다 됐으면 이땅 떠나면 돼요. <laughs> 이렇게 이제 <laughs>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 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믿음에 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 마지막으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의 삶.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양해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바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이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서로 비교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자문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성김의 자세,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직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살리는 헌신, 또한 생명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삼칠의 방향 맞추고, 우리가 주신 교회 안에 빈 곳, 현장 안에 빈 곳, 가정 안에 빈 곳, 가문 안에 빈 곳,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지기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자이고 또 교만함으로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억지로 내 힘으로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죠? 금방 영광 돌린다겠다 누가 칭찬 한마디 하면 어? 그런가? 그러면서 내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내가 뺏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보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직도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영생을 알지 못하는 물질에 잡혀 정말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선포해라. 온라인이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때렸던지, 를못 얻던지,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을 항상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5월달에 온라인 생명초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일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월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